해줘야 한다. 그죠? 어. 저희 와이프는 그렇게 살고 있고. 아. 이제 결혼 같은 벌써 아이들이 어리지만 그렇게 살고 있고. 저희는 좀 일찍 시작을 했거든요. 예. 이제 8살인데 와이프는 와이프의 삶을 살아요. 네, 이제 왜냐면 저희 저를 만나서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을 잃었고 그치. 엄마로 이제 살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많이 외롭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도 뭘 하냐면 어디 나가서 일은 할 순 없고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예, 예. 이제 인별그램 이런 걸로 해서 물건을 이렇게 팔기도 하고 이래요. 그럼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오 진짜요? 뭘 사든 다 사주세요. 와. 네, 저희 어머니도 그런데 저희 아내가 최근에 가습기를 하나 했는데 차량용 가습기를 해서 엄마가 샀는데 그거를 안방에 놓으시고 쓰시는 거예요. 차량용인데. 네.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헷갈리잖아요. 그냥 가습기면 가습기인지 이게 차량인지 뭐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시잖아요. 야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물을 빨리 갈아줘야 되니. 요만한데. 근데 안방에서 야 이거 도움이 안 된다. 며느라 이거 잘못 파는 거다. 어떡해. 저희 와이프는 이제 또 시원하게 이야기하죠. 어머니 이럴 거면 사지 마세요. 아. 와이프가 그런 스타일이구나. 블랙 컨슈머라고. 블랙 컨슈머. 시어머니가 블랙 컨슈머. 이렇게 하면 도움 주지 마시라고. 응원을 하시는 거긴 한데 어머니께서. 네.